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서면 돌 하나 풀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성벽을 걸으며 500년 전의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다를 둥글게 품은 해변이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이곳은 울산의 작은 바닷가인 진하해수욕장입니다. 바다는 서생포 사람들의 오랜 친구와도 같은 곳이죠. 잔잔한 파도와 넓은 백사장이 바다의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할 말이 있는 듯 바다로 몸을 내밀고 있는 섬은 명선도입니다. 섬에 뿌리 내린 소나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울산 앞바다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이곳에선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진하해수욕장을 품은 서생리 마을 뒷산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돌벽의 정체는 서생포 지역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성벽입니다. 지금은 주변이 벌목돼 있지만 그 옛날 이곳은 나무가 우거져 운전하기 좋은 요새였을 겁니다. 성을 쌓은 사람은 가토 기요마사. 그는 임진왜란 당시 병사 만 명을 이끌고 함경도로 진출했던 왜군의 제2선봉장이었죠. 성곽의 길이는 2.5km에 달하는데요. 서생포 외성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외성 가운데 가장 크고 원형이 잘 남아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 가토 기요마사는 이곳에 성을 쌓고 장기전에 대비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이 성을 쌓은 사람은 구마모토 영주인 가토 기요마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본토와도 가깝고 또 원활한 물자 보급이라든지 휴전 시에 군사들이 머무를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본국과 가까운 서생포에 외성을 축성하게 되었던 걸로 봅니다. 일본군은 성을 쌓기 위해 울산 읍성을 허물고 돌을 가져왔는데요. 외성은 치욕과 한이 서린 아픔의 성입니다.
외성을 제대로 보려면 위에서 내려다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성과 바깥성이 구분돼 있죠. 구조 또한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성벽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어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출구를 찾기 힘듭니다. 외성의 특징은 먼저 성벽이 60도 정도 기울어진 게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성문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성문이 이렇게 꺾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일본 외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을 다진 뒤 성을 쌓는 우리와 달리 외성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성을 쌓는데요. 그래서 벽면을 기울여 지을 수밖에 없다는군요. 성의 정상부에 오르면 왜군이 서생리에 성을 쌓은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성 꼭대기에 오르면 탁 트인 울산 앞바다가 펼쳐지죠. 진하해수욕장은 회야강과 동해가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일본은 이곳에서 본국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으며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을 겁니다. 성이 만들어진 지 500년. 아름다운 풍경 뒤에 감춰진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